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책임 연구원이신 이안나 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리포트 보통 쓰실 때 보니까 제목이 뼛속 시리즈 해가지고 이제 신소재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쓰셨는데 전 이걸 보면서 왜 뼛속 시리즈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쪽이 많이 이제 사양산업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최근에 석유화학 쪽 거의 그린뉴딜 막 성장산업이다 이러면서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장산업 쪽은 제대로 된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매니저를 하다가 애널리스트로 왔는데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이 기술이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신기술. 우리 이제는 뭐 이제 프리미엄 장난 아니다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럴 듯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갑자기 나오려고 했던 수요 왜 안 나오지? 뭐 기술이 좋다던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를 많이 봤던 경험으로 이 시리즈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자, 뼛속까지 파고들듯이 그렇게 하신다.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바탕 하에 신소재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뼛속 깊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어떻습니까? 그 지금 EV 배터리,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차, 태양광,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렇게 시리즈별로 이제 리포트를 내셨는데 지금 어때요? 이 화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통 공예 산업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점점 뭔가 체질 개선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제일 한 2009년 10년쯤에 석유화학 쪽의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처음에 친환경 쪽으로 좀 돌아서겠다 했을 때 접근이 가장 쉬웠던 게 배터리 쪽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석유화학 쪽의 성장 동력이다. 그럼 배터리밖에 더 있어?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수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보면, 그러니까 석유 베이스의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정말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유행처럼 여러 회사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게 정책, 그러니까 저희 친환경 정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사이클 돌듯이 예전에 막 친환경적으로 막 올라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는 정도는 아니었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그랬고 유럽 쪽에서는 워낙 그 경각심이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그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이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동안은 범용을 가지고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그래도 OPM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성장 동력으로 배터리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중국한테 너무 많이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2021년에 본격적으로 탄소세가 들어가요. 그렇죠. 탄소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린뉴딜 굉장히 많이 외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컨셉은 뭐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범용을 가지고 이 원유 베이스의 제품들을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쪽에서 계속 압박을 넘는 부분이 그게 있죠. 이제 범용 쪽은 가동률을 좀 줄여라. 대신에 우리가 먹거리를 창출을 해주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미래학자들이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이런 석유화학 이런 쪽의 에너지 뭐 이런 쪽의 그 기업들이 결국은 좌초자산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년만 해도 이거 별로 뭐였죠? 한쪽 길에도 한쪽으로 흘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현실 감이 확 와닿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친환경이지 않은 공예 산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갈수록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정책이라든지 뭐 산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마저도 그런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뭐 전기차가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어쨌든 수요로 나오는 게 전기차 부분이니까 EV가 얼마나 늘어봐야 되겠어 뭐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주변에도 정말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야겠다 하고 있는데 많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그 이제 뭐죠?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인가 그렇게 확 판매를 하면서 뭐 이익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판매 대수를 키웠고 뭐 올해도 거의 뭐 두 배 이상 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로 그냥 이제까지 듣던 데는 그냥 아 그게 미국의 얘기 뭐 이렇게 해외의 얘기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국내도 그렇게 막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나요? 그렇죠. 저희 현대차 생각하면 왜 전기차 안 만들지?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왜 수소차 막 수요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마저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종도 많아졌어요. 차종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 대수로만 따지면은 3위가 현대차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테슬라 물량 잡아야 지금 유럽 쪽 막 고객사 늘려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대차 쪽에 전기차도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배터리 기업들도 현대차를 고객으로 많이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가 사실 요 작년 중반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올랐잖아요. 큰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기존 차의 어떤 판매 수익이 아닌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죠. 아,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뭐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서 성장할 거라는 어떤 그 뭐 플랜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대차 쪽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대신 막 여기에 성장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투여하기보다는 원래는 수소차를 중심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그 두 가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차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럽 쪽에 판매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사실은 올해는 국내에서 수소차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한 8천 대 정도 이제 늘어났었기 아 8천만 대 정도 늘어났기 아 8천만 대가 아니구나. 아, 8천만 대.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어났을 정도로 그랬고 전기차는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수소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왜 니콜라 같은 경우는 차도 못 움직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시총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차도 못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소차가 참 어려운 건가 그런데 또 현대차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일단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왜 현대차가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그 조그만 니콜라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부각이 됐었을까? 이런 의아하거든요. 사실 현대차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도 그러니까 하기는 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막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전기차로 돌리고 뭐 워낙 이랬다 보니까 우리 약간은 이렇게 경제적인 그 뭐라고 성장의 트렌드에 조금 현대가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들 때문에 현대차는 조금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다면 니콜라는 약간 시기가 좋아. 테슬라의 약간 잠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 전기차는 테슬라가 딱 잡더니 수소차는 니콜라가 잡았네 이러면서 약간 시장의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기술이 그만큼 뭐 니콜라가 뛰어난 거를 가지고 있었거나 플랜이 아주 뛰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니콜라가 약간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전부터 나왔었어요. 사실은 뭐 그 나왔는데 이번에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사실 올해는 수소차를 현대차도 많이 주가가 급등을 했죠. 아 네. 그러면 그 어때요? 그 수소차 부분은 아직은 그 어떤 분들은 미래 분명히 전기차 다음에 큰 어떤 부각을 일으킬 만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가요? 수소차의 상황이? 아 이게 참 되게 조심스러운 그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비싸고 또 이제는 해결해야 될 그 비싼 부분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너무 무겁죠.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달랐어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 적용을 해서 들어간 거라면 수소차는 그냥 내연기관 차에다가 탱크하고 연료전지 집어넣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없어질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 설계가 변경되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소 자체가 비싸잖아요. 지금 배터리는 전기 자체로 이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싶으면은 지금은 부생수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친환경 수소로 만들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결된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전기차만큼 획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려면은 어느 국가, 뭐 좀 큰 국가들에서 정책적으로 확 밀어서 사실은 전기차도 중국이 확 밀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의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만드는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프라가 관련된 어떤 뭐랄까 밸류체인 같은 게 쫙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게 아직 수소차에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있긴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상용화 되기에는. 예, 그렇죠. 하긴 뭐 가격부터가 비싸면은 뭐. 지금 너무 스택이 너무 비싸가지고 탱크도 비싸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차는 뭐 보조금 주고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간다 치더라도 저희 이제 수소차를 또 쓰려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는 수소 생산 그리고 발전소로 가면은 이제 연료전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처음에 뽑아내는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석유화학 베이스, 이제 가스 베이스 이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오랫동안 끌고 온 거잖아요. 이 수소차.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전기차로 올인하는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럼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뭔가 전략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포기한 건가요? 포기하진 않았죠. 오히려 지금 국내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내년 되면은 이제는 상용차로 해서 수출 전략을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판매 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차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라는 부품 자체가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중국 광저우에다가 연료전지 쪽 공장 세운다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지 여기를 접고 여기가 간다 이런 측면은 전기차에 아니에요. 더 집중하고 있다 이거보다 네. 양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수소차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섹터가 정유하고 화학 뭐 이쪽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좀 핵심 키워드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올해 핵심 키워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린 뉴딜? 네. 사실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수혜를 받는, 그냥 범용 석유화학 쪽은 그래도 주가가 많이, 금유석유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유가도 막 2분기 때 20에서 25불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근데 2021년에는 그마저 약간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2021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긴 하니까 더 이제 프리미엄은 그린뉴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월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 뭐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그 탄소 국경세인가 그거를 언급하신 거였나요? 아, 탄소 국경 조정세는 2023년부터 오고요. 2023년이고. 네, 그 절차 1차가 이제 탄소세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아, 그럼 네. 이 탄소세는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을 하면 만약에 유럽 쪽에다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유럽 쪽 수출을 해서 들어올 때, 얘네들과 생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CO2가 발현이 되더라. 그럼 거기에마다 관세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탄소 국경세와는 별개로 탄소세는 이미 시행이 되는 거고 2023년부터 또 추가로 탄소 국경세가 또 추가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추가되는 이유 이거예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탄소세를 매기면 이게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들끼리 이거 근데 정확하게 시스템이 짜여져 있거나 정책적으로 뭔가 시나리오가 짜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 뼛속 시리즈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배터리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지차, 태양광, 바이오 플라스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좀 배터리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배터리 하면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그냥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대폰의 배터리 이 정도만 떠오르는데 이 범용이, 이 사용 범위가 좀 넓은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거의 모바일 이런 쪽이라고 PC 이쪽이라고 보셨던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넘어온 것이 사실은 EV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거 ESS가 있죠. 태양광은 사실은 언제는 태양이 많이 비쳤다가 언제는 없다가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EV 배터리 플러스 ESS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ESS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ESS, 에너지 저장하는 배터리입니다. 말 그대로 대용량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건 조그만한 거. 그다음에 중간 배터리, 자동차. 그다음에 진짜 대형 배터리 이제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배터리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아,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늘리는 건가요? 이제 셀을 많이 적층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걸 이제 ESS라고 부르는 거고 그쪽에 대한 시장 수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지금 태양광도 지금 붐이죠? 그렇죠. 사실은 EV 배터리 쪽보다도 ESS가 먼저 이제는 사실은 OPM도 마진도 계속 나오던 쪽이었고요. 사실 주택용 같은 걸로 들어가면 약간 소형 ESS 쪽으로 들어간다면 거의 발전소용으로 들어갈 때는 대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이즈는 굉장히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 이게 어떤가요? 글로벌리 위치가? LG화학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NCM, NCA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많이 하는 LFP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태양광 쪽의 ES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NCM 쪽에서는 LG화학이 단연 1, 2위를 다투고 있죠. CATL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도 그렇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캐파 정설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있고 NC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나소닉이 조금 더 앞서 있죠. 그렇지만 삼성 SDI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파나소닉이라든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IT 기업들은 약간 캐파 증설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늘리지?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과 대범한 성향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FP가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대세에서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생산해내는 지금 말씀하신 LFP 배터리는 조금 구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원래 2009년, 10년에 대부분의 수요를 이끌었던 건 LFP 배터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구식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은 높은데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너무 짧았던 거예요. 수명도 좀 짧고. 그래서 이제 NCM이나 NCA 같은 배터리들이 굉장히 앞섰었다면 최근에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 언급하는 게 이제 LFP 배터리를 자꾸 언급을 하고 실제로 CATL 쪽에서 받는 거는 LFP다 보니까 이거 다시 대세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태양광 쪽에서 ESS 쪽도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전체 점유율이 한 67%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화재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MS가 한 60% 정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 화재 때문에 줄어들었을 때 늘어난 게 LFP예요.
BYD.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뭐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가진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금 뭐 1, 2, 1등을 다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한국 기업들 간의 경쟁은 어떻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한중일 경쟁이다 했는데 한국 기업들 간에도 열심히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쟁 자체는 약간 SK이노와 LG화학이 하고 있는 건데 생산능력 차이가 너무 크죠. LG화학이 훨씬 큰 거죠? 훨씬 크죠. 두 배 이상 가까이 크기 때문에 차이는 좀 크지만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좀 밝게 봐도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네, 왜냐면 작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이제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올해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벌써 1월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릴까요? 실적이 많이 실망스럽지 않은 한은 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이 실적이라는 거는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2009년, 10년, 11년 고쯤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글로벌 비중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도 2021년도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제 또 주도주로 각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